경상북도 구미시 서울에서부터 꼬박 5시간 실력 있는 헬스 트레이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. 운동 배우러 왔는데 이게 뭐야? 어? 오늘의 운동 스승님 유튜버 해님이시다. 운동하러 왔다. 과연 우리의 김벌레 오늘 운동을 잘 배울 수나 있을런지 벌써부터 걱정이다. 아니 혜인이 요즘 무슨 헬스장도 아니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. 꼭 헬스장 가갖고 기구 있어야지 운동할 수 있나?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? 보여줄게 일로 와봐. 헬스 기구 없어도 운동할 줄 알아야지 그게 보디빌딩이야. 예. 자 등운동부터 해볼 거야. 등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초를 갖고 뜨는 거야. 그리고 반대편. 그리고 반대편. 그럼 이렇게 등에 힘이 팍팍 들어간단 말이야. 뭐 하는 거야? 똑바로 보고 있어. 진지한 거 집으로 와온 거지, 이런. 나 처음에 그냥 재밌자고 그냥 좀 풀어도 진다 그냥 하시는 거지. 일단 진행 계속 해보죠. 그게 맞을 것 같아. 너무 선 넘는 것 같기도 하고. 빨리 합시다. 예. 예. 첫 운동이 끝난 오후. 아니 형님 이건 무슨 운동입니까? 복근 운동. 복근 운동이요? 뭐 배에 힘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요? 안 들어가나? 예. 살짝 들어갑니다. 자 혜연님도 복근 운동 도와드리겠습니다. 한번 누워보십시오. 나 오늘 하차한 날이야. 예? 다음에.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울 종목은 뭡니까? 마지막은 이제 CC 스쿼트. CC 스쿼트. CC 스쿼트요? 네, 다리 지금 박아놨잖아요. 예예. 박아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스쿼트 CC 스쿼트 하는 거예요. 고정이 돼 있거든 안 빠져 이렇게 해도 뒤로 앞뒤로 해도. 예, 그렇지. 예. 그렇지.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내려가면 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. 그렇지. 스승님이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해보는 김벌레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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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령이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어느새 둘은 완벽한 호흡에 스승과 제자가 됐다. 자네 보디빌더로서 자격이 없어요. 체지방이 너무 많아. 내가 봤을 때는. 요즘 헬스장에서 유산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는가? 그 천국의 계단 그 비싼 기계 그거 아닙니까? 요즘 누가 그런 거라 너? 뭐? 어? 절배 계단이라고 새로 나왔어! 뭐 뭔데요? 자네 먼저 올라가 보게. 그냥 올라갑니까? 그냥 올라가야지. 어느 정도 배우러 왔는데 뭐 완전 사짜라 지금 사짜.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. 어!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노? 잡아. 선생님 다음 종목은 뭡니까? 도대체 김벌레는 이곳에서 뭘 배운 걸까? 하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. 목표를 향한 김벌레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.